이거 찰랑찰랑하게 남아가면 함께 쿠키요미 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해봤었는데 약간 눈치 챙기는 게임? 일단 진지하게로 시작을 해볼게요. 아니 화면이 왜 이래? 어? 내 거야. 내 거야. 어, 내 거야. 나한테 날라온 공인데? 아주라 국물인데 내가 할게. 난 안 할 건데. 아주 조금 파악하는 듯 눈치를 못 채는 게 아니라 난 안 채는 거야.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하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 눈치 주지 말고. 어, 이건 뭐야. 자, 갑니다. 아, 사진 찍는 거야? 같이 찍을까? 어, 날 본다. 날 본다. 눈이 나한테 가 있는데? 이건 뭐죠? 프리스가 뭐야? 아, 사탕? 두 개가 국룰이죠? 야, 껌 좀 이랬을 때 두 개 주는 게 진짜 국룰이죠? 특히 저런 알사탕류? 무조건 두 개. 한 입만 먹게 해줄게. 와! 아, 맛있어. 야, 이거 어디 거야?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야, 이거 어디 거야? 오, 오, 너무 맛있다. 와, 이건 뭐야? 어, 따라가야 되는 건가? 싫어. 난 성으로 들어갈 거야. 난 모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응? 도시에 살 거라고. 원치 않아. 이거 내려줘야 돼? 아니 내가 내릴 필요는 없잖아. 내가 먼저 탔는데 그죠? 원래 꽉 차 있으면은 기다리는 사람이 나중에 타는 게 국룰이지. 뭔가 무서워. 근데 살짝 뭔가 섬뜩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너무 공허해서 그런가? 약간 섬뜩함이 있어. 누가 방구 꼈어? 누구야? 이거 봐버렸네? 뒤를 돌아버렸네? 본능적으로? 이건 뭐야? 어, 뭐야 이거? 맞아야 되는 거야? 피해야 되는 거야? 눈치는 있었는데 피지컬이 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 괜찮게 파악했어?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드라이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저거가 먼저 왔으니까 제 손 바짝 말리고 갈게요. 아, 잠깐만. 이거 뒤 손 등도 말려야 돼 가지고. 앞으로 나란히. 제 입에다가 문 게 마렵니? 사람들 그냥 한 줄 서 있고 한 줄 뛰어가더라. 자, 레이스 우승자에게 신형 자전거를 드립니다. 저 왜 맨날 울어, 왜? 울지 마, 기철아. 누가 우승해서 신형 자전거를 가져갈까요? 그건 나야. 그건 나야. 그건 나라고! 신형 자전거 개이득! 저 결혼식장인가요? 바위 대머리야.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신부 입장이 시작되었니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싫어, 난 앉아서 볼래. 다리 아파.
사봐, 분신 사봐. 분신 사봐. 분신 사봐. 이 사람이 제가 결혼할 사람인가요? 분신 사봐. 찰리 찰리. 이 사람 결혼식장 가서 본인 채널 홍보한 사람이었지. 그래도 쟤는 놓지 마세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어, 이 기철이 동생인가? 울지 마. 아, 오, 오. 아, 이거는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어, 뭐야? 괜찮아? 오, 미안해. 어, 미안해. 여름 휴가다. 여름 휴가를 잡자. 내 휴가 날짜 잡는 거야? 나도 이날 쉬어. 우리 회사 하지 마. 일하지 마. 어? 아니 다 같이 쉬어. 백설공주인가요? 이건 뭐야? 싫어. 싫어. 왜 날아다녀 쟤? 싫어. 아무튼 일어나. 아무튼 일어나. 아니 잘게요. 왜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싸세요 여기서. 알았어. 이건 솔직히 인간적으로 비켜줘야죠. 이건 비켜줘야지. 솔직히 차가운 사케. 아 이거 얼마큼 따라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네. 사랑하는 만큼 풀잔이지.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사케를 얼마나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건 모르겠고 풀잔이지. 뭐? 오늘 뭐? 소변 검사부터 하실 거예요. 여기에 채워보세요. 이거 찰랑찰랑하게 남아가면 제가 이렇게 갈 겁니다, 인간. 어? 나 잡으면 괴롭히려고. 나에게 잡고 나 못나게 괴롭히려고. 어딜 꿈도 꾸지 마라, 인간. 잠자리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1대1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싸우면 절대 안 져요.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다. 아, 다른 나라 응원석에 앉았구나. 응원하고 총 맞아. 응원하고 총 맞아. 좋았어. 내가 먼저 지시하는 느낌으로. 오, 마이클 잭슨. 그래서 그게 말이야. 졸려. 알잖아 해가지고 아니 나 잘 거야. 아니 어쩌라고. 아니 나 잘래. 나 데려다 주기나 해. 나 이거 내리는 키는 없나요? 82장. 이거 애들이 안 보여서 그런 건가? 이 공식은 이거 시험에 나온다. 노트팩이 제대로 해. 알겠어 얘들아? 어? 노트팩이 제대로 해. 선생님 머리 지금 제곱한 거라 큰 거다. 어? 노트필기 제대로 해. 사악한 칸다타가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나 과거에 딱 한 번 거미를 구한 덕분에 부처님은 그에게 거미줄로 엮은 실을 내려준다. 실을 보고 칸다타는 잡고 오르려 했다. 하지만 다른 망자들도 몰려 들어오르려 했다. 모두 진정하세요. 우리가 한꺼번에 잡고 올라가면 끊어질 겁니다. 똑똑하네. 설득력 있군. 줄을 사서 한 번에 한 명씩 올라갑시다. 꼭대기에 도착하면 다음 사람을 부르세요. 똑똑하네. 설득력 있군. 어딜, 어? 지옥에 있는 악귀들아. 어딜 기어오려고. 어디 꿈도 꾸지 마.
치면 되지. 어 뭐야. 새해 복 많이. 누구세요? 그럼 다음 곡 갈게. 누구세요? 누구시죠? 백장. 아직 하나 남은 건가? 아, 귀여워. 왜? 뭔 일이야? 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느껴져. 아빠, 이거 빨리 찍어주세요. 아빠! 아빠! 빨리! 빨리! 빨리 찍어줘! 아빠! 아빠, 빨리 나 찍어줘! 아빠 뭐해! 나중에 걸을게. 오케이. 아니요, 못해요. 못해요. 아빠를 위해 걷지 않겠어. 아빠를 위해 오늘 하루 기겠습니다. 1000점 만점에 300점? 상세 결과를 볼 수도 있어? 점수를 다 매기고 있었구나. 지독하네. 하나당 10점씩 이렇게 했구나. 벌써. 그나마 제일 높은 게 공감 능력이 가장 높네요. 통찰력. 그리고 타이밍. 타이밍은 솔직히 일부러 틀린 건데 좀 억울하다. 와, 이 와중에도 공간지각 18점 장면 아니야? 어른스러움이 가장 높아. 어른스러움이 가장 높아. 리듬감 17점. 아니 일부러 틀린 거란 말. 여러분 일부러 저 테이프 끊는 거 일부러 그냥 막 지르고 마이클 잭슨 춤추는 것도 그냥 일부러 웃기려고 그 앞으로 나란히 좌향자 우향우 그것도 그냥 일부러 다 틀린 건데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난 좀 억울하지.